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원하든 네. 원하지 않든, 또 그것이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굉장히 네.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 과잉의 시대, 네, 지금 어떤 위치에 우리는 와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보 생산하는 게 매체가 좀 국한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 생산자가 됐습니다. 거의 그렇죠. 저도 매일같이 스마트폰에다 뭐 올리거든요. 또 정보를 보는 그런 대중들의 시각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뉴스나 이런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만 어떤 정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소한 어떤 기록들도 정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보 오히려 다 잘 못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요즘 영화 평만 하더라도요. 저 영화 쪽에 홍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싶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오히려 뭐 파워블로거들이나 블로거들이 올린 그런 리뷰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믿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소박한 일반 관객의 영화평에 그렇죠. 더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1년에 한번 보기 힘든 친구들의 SNS를 보면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쏟아지는 정보 중에 굳이 지금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논란이 커졌던 게 바로 이 스포일러인데 예.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무한도전 가요제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아유, 화제가 높죠. 예. 지금 2년마다 하는. 이 가요제의 초미의 관심사가 누가 출연할 것이냐. 네. 또 출연한 가수가 누구랑 짝을 이룰 거냐. 이게 그렇죠.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가요제는 이 복면가왕 요즘 잘 나가는 이 복면 컨셉을 갖고 왔어요. 네. 출연 가수를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아하. 이제 한 매체가 이거 단독이라면서 스포일러를 내보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네. 사실 궁금증, 호기심 이게 이제 가요제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스포일러를 하는 거는 저는 거의 테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뜸을 좀 제대로 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가 김을 확 빼버린 거죠. 이거 완전히 시청자들도. 네. 테러가 맞죠. 정말 수년 전을 떠올려 보면 예. 그 화제의 영화 식스센스를 보러 들어가는데 나오던 관객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느낌과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무한도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네네. 대로 복면가왕도 그렇고 또 서바이벌 네네.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네. 인기 드라마도 그렇고 이 결론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 최근 이 복면가왕 문제는 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 복면 벗겨지기도 전에 가수가 공개돼가지고 네. 뭐 사이트 쪽에서 사과는 했지만 굉장히 맥이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 또 나가수,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 공개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제작진들이. 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막 거의 사정을 해요, 관객들한테. 제발 이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네. 그런데도 이게 스포일러가 나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누가 우승했냐, 누가 탈락했냐 이런 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스포일러는 이제 재미를 굉장히 반감시키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대본이 유출돼서 결말이 공개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보면 너무 화나는 얘기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아까 나가수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공개방송이라 방청객이 뭐 한 500명 들어오는 데다가 네. 또 녹화기 때문에 이제 방송까지 시간차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권력이 아닐까. 정보 시대에.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일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하나의 힘이죠. 알아도 네. 모르는 척하기 힘든 그 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려질수록 더 보고 싶다.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은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아예 가리는 컨셉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빨리 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균형을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폭발력을 발휘를 하는데 네. 시청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재미가 있죠. 근데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근질근질한 겁니다. 이미. 네.
이게 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발사, 이 이발사 마음이 되는 거죠. 막 가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은 거죠. 아, 그 이발사의 마음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대나무 네. 숲이 대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네.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 귀신 얘기 이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스포일러는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제 스포일러는 굉장히 본능적인 거라 이게 진짜 이발사 마음이 되기 때문에 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걸 보고 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확산이 확 되는 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SNS 이런 게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리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끼리 주변에서 알려지는 거는 우리 뭐 그러잖아요. 아, 조용히 하세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뭐 꼭 영화 가서 볼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죠. 막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로 되는데 인터넷으로 퍼진 거는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보 확산의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예전에 아무리 술자리에서 나 혼자 하는 걸 털어놔봐야 그렇죠. 퍼져나가는 속도도 느렸고 범위도 네. 좁았는데 자 제작진 입장에서도요. 미리 내용이 알려지는 게 뭐 달갑지 않은 건 당연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굳이 내용을 안다면 영화든 드라마든 그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네. 많이 안 보게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영석 PD랑 인터뷰한 저 인터뷰 때문에 만난 적이 있는데 스타 PD 만나셨군요. 예, 네.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네.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기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사하면 어떡하냐고 막 역정을 내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요즘 삼시세끼 굉장히 인기잖아요. 잘 나가죠. 새로 출연할 게스트를 한 기자가 그냥 기사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네. 맥이 굉장히 빠지겠죠. 그렇죠. 사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게스트로 나오냐 이게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네. 그걸 싹 숨겨놔야 거기 나온 이서진 씨나 옥태견 씨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 드러나면 이제 다 알는 상황에서 누가 오는 거니까 맥이 다 빠져버리죠.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맞습니다. 다 알면 뭐하러 다시 그걸 굳이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요즘에 기사나 블로그를 보면 네. 스포일러 있음, 스포일러 주의 이런 문구를 네. 아예 담잖아요. 결국은 네.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 예의, 하나의 해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 정보의 흐름이나 소통이라는 거는 거의 물길과 같아가지고요. 네. 한쪽을 막으면 옆으로 터져나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도록 스포일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영화나 뭐 이런 거 특히 스릴러나 미스터리 장르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데요. 재미난 영화 볼 때마다 저 점점 고민이 더 커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심도 있게 리뷰하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스포일러가 되죠. 또 스포일러 빼버리면 리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저 영화 보고 왔는데 너무 재미난 영화를 보고 와서 지금 고민됩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